이 부적이 본인네들 몇십 년 살았던 그런 성격 고쳐주는 부적 아니야. 그래서 이거 가져갔는데 선생님 이렇게 연락도 이렇게 만났는데 저 헤어졌어요 또. 연락도 안 와요. 제 카톡도 안 받아요 이제. 이거 어떻게 벌써 효과가 다된 거예요? 저 굿이라도 해야 되나? 굿해도 못 고쳐 그 성격. 우리는 그거는 뒤책임 그런 거까지는 우리가 못 해줘. 안녕하세요. 남양주 점집 매야당의 매야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왜 요즘에 이제 그 일명 재회 부적이라고 하나요? 응.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한쪽에서 헤어져 했을 때 너무 이제 그게 괴로워. 괴로워. 좀 이어주세요라고 네. 하는 이런 부적들도 많이 성행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우리가 이제 뭐 많은 선생님들 유튜브도 그렇고 제 유튜브도 그렇고 다시 뭐 재회하는 방법 뭐 이런 거뭐 재회부적 이런 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계세요. 재회부적이지 결혼부적은 아니잖아. 거의 재회부적 뭐 이런 거를 찾으신 분들을 보면은 내가 일방적으로 차인 분들. 그쵸. 정말 이분들 괴로울 것 같아. 마음 많이 아프시죠? 근데 매화신녀가 이렇게 점사를 볼 때, 뭐, 이렇게 그분이랑 상담을 하고 있을 때, 우리는 신장을 보잖아요. 이 사람의 기운을 통해서 전에 만났던 분의 기운을 또 본단 말이야, 우리가. 그러면은, 둘이서 만나고 있던 그 세월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화경으로 봐. 그러면은, 우린 중간 입장이잖아. 그럼 이 사람 성향이 어떻고, 이 사람 성향이 어떻고,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싫어했었고, 왜? 연인끼리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뭐 서로 대화가 안 돼서 서로 속마음들을 얘기를 잘 표현을 못해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기운을 통해서 봤을 땐 뭐가 불만이었고 뭐가 어쨌고 저쨌고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잘못됐었고 뭘 싫어하는 짓을 했었으면 뭐 이런 이유들이 나온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재해부적이라는 거를 이렇게 의뢰를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데 내가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죠. 말 그대로 재해부적이야. 연락도 안 왔었다며. 카톡도 안 왔었다며. 지나가다 만나보지도 못했다며. 근데 이걸 가지고 가서 있다 보니, 갑자기 잘 지내? 하고 연락이 오든가. 아니면은 뭐 어디 내가 우연찮고 뭐 어딜 갔는데 마주친다든가. 오랜만이네? 야, 우리 커피 한잔 마실까? 뭐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재해가 되거든요. 재해까지만. 이런 만남까지만 이어주는 부적이에요. 나는, 뭐, 그 다음에 나머지 관계는 둘 관계잖아. 그죠? 나머지는 본인들 몫이란 말이에요. 우리는 재회만 하게 해주는 거야. 그 사람이랑 뭐 다시 잘 되고 안 되고는 본인 노력인 거지. 그렇죠. 이걸 내가 고치고 상대방하고 같이 배려를 해가면서 조금 고치다 보면 이 사람하고 쭉 가느냐? 아니면은 내가 또 예전에 이 사람한테 실수했던 거. 그런 부분이 계속 나와서, 아, 변심한 사람 겨우 만나게 해줬더니 너 역시 그렇지 뭐. 하고 포기를 하게 만든단 말이야. 그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, 정말로. 재부적의 효과라는 게 그겁니다.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, 연락이 오게끔은 만드나, 이 사람하고 결혼의 꼴인? 이건 본인들 노력. 이 부적이 본인네들 몇십 년 살았던 그런 성격 고쳐주는 부적 아니야. 그래서 이거 가져갔는데 선생님 이렇게 연락도 이렇게 만났는데 저 헤어졌어요 또. 연락도 안 와요. 제 카톡도 안 받아요 이제. 이거 어떻게 벌써 효과가 다된 거예요? 저 굿이라도 해야 되나? 굿해도 못 고쳐 그 성격. 우리는 그거는 뒤책임 그런 거까지는 우리가 못 해줘. 그럼 재부적 다시 한번 써주세요. 뭐 어쩌고 저쩌고. 재부적은 두번 쓰면 효과 없다. 그런 것만 좀잘 유의하시고 참고하셔서 다시 재부적을 갖고 왔을 때내 헤어진 사람이랑 다시 연락이 왔고 인연법이 돼서 다시 밥이라도 차라도 마시면서 서로 더 진중한 대화를 하고 좀더 내가 그 전에 갖고 있던 그런 상대방이 싫어하는 그런 습관들은 내가 조금씩 개선을 해가면서 만남을 이어가야지. 안 그러면 다시 변심한 사람 또 변신한단 말이야. 아, 하나 또 있어. 만약에 이분하고 다른 것 때문에 헤어진 게 아니고 바람이 났어, 이 사람이. 바람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미안해서 막 보다. 이 여자 떼어주세요. 이 남자 떼어주세요. 하는 부적 있습니다. 그런 부적은 있어. 내가 굳이 싫어서가 아니고 나랑 너무 오래 만났어. 근데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서 얘한테 마음이 살짝 돌아갔단 말이야. 얘한테 지금 빠져 있어. 그런 상황이면,
그런 상황이면 그 여자만 떼면 그만이잖아. 근데 다른 거 성격이나 성향 이거 바꾸는 거는 본인들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. 어떻게 재부적의 효과 뭐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궁금증 해결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오늘은 매화신녀가 이렇게 재외부적 만남과 인연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